자, 여러분, 7일차 이제 리뷰 같이 풀어드릴게요. 7일차에는 add와 d,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접두사 마지막 세트인 add와 d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add는 아이고 잠깐만요, 요즘 제가 조정할게요. add는 그쪽으로 간다는 거고 d는 거기서 떨어진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쪽으로 말해주다가 지지하다, advocate 혹은 advocate로 읽고, account는 이게 좀 까다로운 단어였어요. 헤아린다 해서 계정, 그리고 설명하다, 차지하다 이런 말들이 되고, 설명하다, 차지하다 할 때는 account for 이래야 되는 거, for랑 같이 다니는 거, appreciate이 가볍게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또는 이해하다, describe 묘사하다, 쓰다였죠. 이거는 destroy 파괴하다. 이게 좀꽤 쉬운 말이었고요. 5개밖에 안 되니까 반복해 보십시오. 여기다가 적고 다니세요. 오늘 공부한 5개, advocate, account 이거 5개니까. 자, thank, feel grateful 하면 여기 appreciate 적으셨을 거고, 요거 grateful 할때 이게 은총이라는 grace에서 왔다는 거 기억해 봅시다. account for 설명하다, report 하면 요거 이제 요걸 적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account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말고 설명하다, 묘사하다에 해당하는 describe를 여기다 적기로 합시다. 그다음에 demolish 이러면은 이게 갈다여서 우리 뭔가 건물 슈퍼마켓 만들려고 집 붕괴시키는 예문 읽었어요. demolish ruin 망치다 이런 단어가 지금 동의어로 나왔으니 들어갈 말은 destroy이고, support champion 하면 champion이 타이틀 매치 champion 이것도 있지만 지지자 advocate 이란 뜻이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explain, clarify 하면 account for와 같은 말이죠. clarify의 이 부분이 clear에서 이만 빠졌다는 거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접두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조언을 하려면 그쪽으로 가서 봐야지 뭘 조언할지를 안다는 거. advise 감소하는 거는 increase일까요? decrease일까요? 감소니까 아래로 늘어나다의 반대 작용을 만든 거죠. 미루다라는 거는 저기 떨어뜨려서 그냥 헐렁하게, 헐렁하게, 편하게 있는다. 이런 말에서 왔다고, delay. 접근하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approach고, 이 다음에 동사일 때는 to를 쓰지 마세요. approach the finish line. 바로 나왔습니다. 명사로 approach를 쓰면 to를 써요. their approach to the problem. 이렇게요. 그래서 이 단어가 명사로 쓰였는지 동사로 쓰였는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받아들이다 하면은 이제 받아들이는 것, accept. 그리고 결정하다면 땅 내린다고 decide 이러는 거.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예문 볼게요. 그녀는 she described, 그녀는 묘사했습니다. The beautiful scenery to the blind man. 그러니까 describe 묘사하다. 무엇을 묘사하고 누구에게 알려줬다. 이런 구조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 blind man 앞에 안 보이시는 분인데 beautiful scenery 풍경을 말로 describe 해준 거예요. She told him about the color of the leaves. 남색, 이파리 색깔, the shadows of the mountains. 아, 아름답네요. 나무의 그늘들, 아, 산 그림자들. And the bright rays of sunlight shining through the trees. 와, shining through the trees. 그럼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머릿속으로 shining through the trees 하는 그 bright rays of sunlight 상상하는 것처럼, 이 blind man도 그런 상상으로, 그러니까, imagination을 써서 그걸 본 거죠. although, 비록, 역접이라서 이렇게 써요. 종속절의 내용과 주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올라가다가 꺾어지는 것처럼 내용이 달라진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요. She couldn't see the scenery. 볼 수는 없어요. 여기는 좀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나 그 뒤에는 좋은 상황이 나와요. 비록 이렇지만, 비록 안 좋지만 좋다. 이렇게 내용이 꺾어질 테니까 그녀의 묘사가 그를 도와서 share in the wonderful experience에서 그 경험을 공유하게 해줬다. 경험 속에서 뭔가를 share의 대상은 빠졌지만 공유하게 해줬다. share in something. 이 속에서 같이 느끼게 해줬다라는 문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묘사란 단어 description 넣으시면 딱 맞겠죠? 예. 그러면 예, 이렇게 해서 또 8일차 리뷰 마칠게요, 여러분. 자, 이제 9일차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